아프리카 TV의 자 먹방 BJ 유디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요 농심에서 나오는 우육탕면 맞지? 우육탕면 소고기 우에 고기육 맞나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깔맞춤 병이 있어요. 깔맞춤 성애자인데 안 되겠다. 탕수육을 먹어야겠다. 그러나 소고기 탕수육을 먹어야겠다. 그래서 예, 소고기 탕수육을 여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격은 이게 27,000원이고요. 이게 4,500원 하겠죠? 뭐 잘 라면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원래 콜라 한 잔 따고 갈게요. 잘 먹겠습니다. 오우씨 이거 짜왕 아니야? 칼국수인가? 뭐지 이거? 뭐지? 자 중계방에 계신 분들도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제가 글은 못 읽지만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 면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칼국수 같은데 굉장히 두꺼워요. 그쵸? 먹어볼게요. 아, 궁금하다. 면이 짜왕보다 더 두껍고 더 탄력 있고 어 장난 아닌데? 어 진짜 맛있는데? 국물 맛은? 어우 짙어요 짙어. 내가 좀 짜게 끓여서 그런가? 어 되게 고급지다 이거. 어, 정말. 자 이제 소고기 우육탕면 하나 먹었으니까 이제 소고기 탕수육을 한번 먹어야지. 미리 부어놓은 부먹. 아, 또 소고기 탕수육, 또 소고기 탕수육만의 또 그 매력이 있어요, 진짜. 아, 우육탕면 대박이다, 이거. 와, 뭐 좀 맛이 가볍지 않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좀 가볍지 않습니다. 얼굴 땀이요? 폭포수 예정? 맛이 너구리랑 좀 겹치는 것 같은데 약간. 아, 오늘도 1,100명 감사합니다. 1,200 아, 감사합니다. 우리 민성 마누라님께서 100점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마누라 너 맞지 맞지? 고마워요. 이거 녹화만 끝나고 제가 댄스 타임 한번 가겠습니다. 기다려요 마누라.
우리 KPS님께서 또 100점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마누라님께서 주시고, 또 우리 KPS님께서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녹화만 끝내고, 정말 저의 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 사실, 가수 준비생이었어요. 노래도 좀 하고, 춤도 좀 추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보면 깜짝 놀라십니다, 진짜. 어디 가지 마. 와. 근데 이거 진짜 칼국수 같아. 진짜로 면이 라면이 아니고 칼국수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레알. 수련의 교관님 같아요. 아, 만두 하나 먹어야 돼.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알게 된 레시피 중에 하나인데, 이 탕수육 소스를 찍고요, 그 다음에 간장을 찍으면 달짜맛, 달콤 짠맛. 아, 이거 대박이에요. 진짜 꿀맛. 탕수육 소스에다가 간장 찍어 드세요. 짱. 우리 킹왕님께서 한기로 팬가입 너무 고맙습니다. 킹왕 너 맞지 맞지? 고마워요. 원래 그렇게 먹어? 천재인데? 나 그저께 알았는데? 아, 원래 그렇게 먹어? 죄송합니다. 늦바람이 무섭다. 어우! 아, 어떻게 너무 빨리 올라가. 잠시만요. 우리 이눈애꾸님 5개로 팬가입 너무 감사드리고요. 성경님도 중계방에서 1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어우, 깜짝이야. 팬가입이 막 올라가니까 기분. 아, 이상하잖아.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면을 그 100% 익히지 않고 불을 껐기 때문에 지금 이제서야 아, 주인님 드셔주세요, 지금 먹으면 제일 맛있습니다 라고 지금 저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사실 좀 많이 꼬들댔어요. 근데 지금이 딱 좋네. 아, 우리 혜미님께서 4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4개, 저는 개인적으로 4개가 사랑해라는 뜻이거든요. 죽음의 사자가 아니라 사랑의 사자예요. 그래서 저를 사랑한다고, 우리 혜미님 저도 사랑합니다. 936번째 팬가입 감사합니다. 너! 1400명. 아, 나 큰일 났네, 진짜. 나 이거 어떡해? 꿈이 아니었어. 나 3일 전에 꿈꾼 줄 알고 나 진짜 다시는 욕심 안 부렸거든요? 어떡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가 1위야? 뭐가 1위야, 왜? 뭐가? 아, 잠깐만, 뭐가 왜? 설마. 아, 이런! 아, 이런! 라이브 먹방 1위 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아, 근데 지금 많이 안 키셔서 그래, 많은 분들. 아, 그냥 좀 먹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용히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중계반에서 저 욕하시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다 들려. 아, 저게 뭐야? 덩신 3만에. 감사합니다. 찍먹으로 먹어봐요. 찌. 찍었어. 귀여워 보이지? 사람 잡는 UDT다. 저 사람 못 잡는데요? 아, 우리 내 샴푸 미장센. 아, 제가 좋아하는 샴푸입니다. 18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이건 욕이 아니라니. 예, 감사합니다. 아, 자꾸 욕풍 주시는데 저는 욕이 좋아요. 욕이 아니에요, 그냥. 아, 우리 내샴푸 미장신님께서 30개도 감사합니다. 중계반에서 고마워요. 아, 제가 퀵뷰 구입을 조만간 하겠습니다. 해서 중계반에서 선물해주시는 분들 제가 꼭 퀵뷰 선물해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뭐 준비된 게 없어서. 고마워요, 우리 미장신. 어, 미장신 향기 좋아. 라면에 술 안 탔는데? 이건 욕이 아니라는. 예, 또 18개 감사합니다, 미장센. 고마워요. 아, 개그 코드가 더러워서 빠져든다고? 아, 그래? 기분 좋기도 하고, 개그 코드가 더러워? 그래? 이렇게 국물을 너무 많이 말고 적당히 이렇게 같이 합체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젓가락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후루룩. 레알 병맛. 감사합니다, 우리 사관님. 병신 같은 맛. 맛있어. 이번에 여기 있는 양파랑 같이 먹어볼게요. 소고기. 근데 여기 되게 유명한 중국집이거든요. 근데 그냥 산수육 중짜 시키면 산더미처럼 와요. 산더미처럼. 진짜 이만큼 산이 쌓이거든요. 근데 소고기 탕수육은 확실히 소가 좀 비싼가 봐. 좀 적게 오네. 색깔이 좀 진해요. 멀쩡한 게 생겼는데, 아휴. 예. 형, 한 번만 더 그렇게 히히하고 웃어봐. 나중에 정모할 때 뽀뽀할 거니까. 아, 너무 가까이 대고 웃었나?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그 약간 오글거리고 좀 짜증나면서 이 새끼 왜 이래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보게 되는 게 바로 아프리카 TV라고 생각합니다. 뭔지 알아요? 이 새끼 짜증나거든? 근데 아, 나 진짜 그 보게 돼 그냥. 뭐 그런 거. 네. 말이 너무 많다고? 군만두 3개 중에 여기 2개 여기 하나 여기 2개 여기 숨어있지롱. 못 찾았지? 여기 뒤에 3개 놨었거든. 그리고 하나 내가 먹었어. 그 2개 있거든. 못 찾겠지? 아, 좀 얄밉나? 아, 죄송합니다.
얄미우신 분들은 정모대에 나와주세요. 네. 오늘 먹방하기 전에 운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애가 오더니 저한테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어요. 그러니까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 형님 이러면서 어 안녕하세요 형님 이러는 거예요. 내가 깡패였나? 속으로 내가 건달인가? 뭐지? 얘 뭐지? 근데 걔도 깡패같이 생겼어. 너 뭐야? 너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 UDT의 어조아라입니다. 형님! 뭐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 어 너였구나. 어 반가워. 덩치 이만해 막 덩치 이만해가지고 막 그래갖고 나한테 사진 찍어달래. 그래서 왜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니까 사진 찍어달래. 그래서 어 그래 한 장 찍자. 예, 착하더라고. 20살인가 얘가? 이거 팬이야? 이거 코베아에서 나오는 3웨이즈 라지 사이즈. 아 근데 우육탕면 대박이다 진짜. 되게 진한 칼국수 같아. 보고 있지 너 깡패래. 맞아 너 깡패 같아. 너 무서워 어주와라. 뭐야 니가 20살이야? 장난하나? 넌 누가 봐도 30대 중반이야. 나보다 형 같았어. 나한테 90도로 인사하지마. 아 진짜 장난 아니야 너. 나중에 너 그 사진 나한테 한번 보내줘. 누가 더 나이 많아 보이나. 그리고 이게 좀 짜게 드셔도 될 것 같아. 그렇게 짜지 않아. 내가 국물을 좀 적게 했는데 맛있네. 아 루님 미안해요. 못 읽었어요 제가. 루님 어서오세요. 아 지금 또 제가 중계방 5개에다가 또 1600명 가까이 계시니까 또 머리 한번 만져줄게요. 저도 이제 남캠 코스프레 한번 해야죠. 아, 남캠은 안 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남캠은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만류 찍었어. 생방송입니다. 이건 혁명이야.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것처럼 라면을 누가 발명한 것처럼 탕수육 소스와 간장을 같이 먹으라고 한 사람 이건 진짜 노벨상 줘야 됩니다. 맛있어. 맛지맛지 한번 해주세요. 아, 오늘 말이 많아요? 아, 제가 말이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이 많은 거예요? 저는 말 별로 없는데? 잘 모르겠는데? 아니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저처럼 원래 이렇게 말 안 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먹지 않나 원래? 이상하네. 아 이렇게 말 안 해? 엑스엑스년이 밥 처먹다가 재롱부리네. 아. 밥 처먹다가 나 재롱불인데. 아, 재롱불여서 죄송합니다.
정신병 있나? 아, 정신병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어그로 댓글이 하나도 안 통해요? 아니에요, 통해요. 나 되게 속상해. 나 어그로 끄시는 분들 보면 너무 속상해서 방송 끝나고 막 울어요. 그 캡처해서 막 울어요. 엄마, 나 정신병 들어. 이러면서 막 울면서 장난 아니에요. 막 혼자 소주 한 병 깝니다. 유리멘탈.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를, 지금, 그래서 국자 큰 거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딜 가나, 여러분 탕수육 시켜 드셔본 적 있어요? 탕수육 시켜 드시면, 그냥 탕수육이랑 소고기 탕수육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탕수육은 솔직히 바삭바삭한 컨셉으로 오거든요? 찹쌀 탕수육 아닌 이상? 근데 소고기는 약간 눅눅해. 바삭바삭하지가 않아. 원래 그런가? 어딜 가나? 아, 우육탕은 대박이다, 이거. 아니, 이렇게 맛이 깊고 진할 수가 있을까? 말 그대로 소고기 국물을 여기다 한 것 같아. 진짜 대박이다, 이거.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절대 싸구려 같지 않아. 진짜 레알. 인정, 인정. 에이, 소고기 탕수육을 처음 본다고? 나 봤는데? 그럼 오징어 탕수육도 못 봤어? 나 오징어 탕수육도 봤는데? 저는 싫어하는 라면은 없습니다. 아, 난 불닭볶음면도 좋아해요. 유디티를 빼던지 유디티 앞에 사병 출신이라고 붙여주세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박TV님 부산에 출신이에요? 왜? 나 유디티 할래. 왜 나한테 뭐라 해. 나 유디티로 할 거야. 나 유디티라는 이름으로 방송할 거야. 뭐라 하지 마. 아, 왜? 왜 뭐라 해? 응? 아, 나도 지옥 좀 버티고 다 했단 말이야. 개 때리고 싶다? 이건 진짜 맛있다. 우육탕면 진짜 인정. 예, 네, 인정. 아, 오늘 욕 되게 많이 하시네. 우리 포도리님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미장신 3개 고맙습니다. 우리 미장신님 2개 감사합니다. 아, 하지마. 아, 미장신님 1개 감사합니다. 하지 말라니까 안 하시네. 감사합니다. 와. 맵다, 이제 갑자기. 아, 관리 안 하니까 채팅창이 좀 더럽긴 하네요. 그죠? 제가 한번 매니저님이랑 상의해서 한 번씩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볼게요. 군만두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시청자가 100명 올 때는 어그로 분들이 만약에 1명 계셨다면 1000명 오시면 그에 만큼 10명 이상, 20명 이상 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안고 가야 할 숙명 같아요, 솔직히. 뭐 어그로 분들도 다 사회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하나의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무작정 욕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좀 설득을 하고 싶어서. 몇 분 좀 친해진 분들도 있어요, 욕하시다가.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쁘신 분들 아니에요, 사실. 그냥 말 그대로 관심 받고 싶어 그런 거지. 중계방에 계신 분들도 욕하신 분들 자주 와주세요. 아, 근데 30분 다 돼갔네. 일단은 탕수육 큼지막하게 한 두세 번 먹고 녹화 끄고 천천히 얘기하면서 먹어요. 알겠죠? 이거 완전 부먹. 내가 바로 부먹 탕수육의 대장이다. 완전 다 소스에 일심동체가 됐어요. 굿. 와. 부먹 맛있어. 그 원래 탕수육이 역사로 보면은 원래 탕수육이 부먹이래요. 그냥 돼지 탕수육보다 소고기 탕수육이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소고기 탕수육은 그냥 소고기는 소고기 본연의 맛을 먹어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수염 그냥 죽지만 않아요. 빠뜨리면 잘하지 못해요. 어조하라 안 돼. 어조하라. 나 아까 너 깡패인 줄 알았어. 툭툭치고 딱 봤는데 90도로 인사하면서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뭐야 그게. 다음부터 그렇게 인사하지 말았지. 우리 UDT 미상신님, 아, 팬님 감사합니다. 7개 고마워요. 너 맞지 맞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생방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녹화 끄고 천천히 먹을게요. 다음에 생방송 때도 함께해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자, 녹화 끄고 천천히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우아하게 꺼야지. 뿅.